자, 먼저 우리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특별히 가족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가족이 계시다면 더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교회 설립 46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 같으면 떡도 하고 이렇게 서로 즐겁게 보내는 날인데 이렇게 46주년 예배를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께 떡을 준비해서 드리지 못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저의 마음이 참 서운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좀 그만하시죠. 그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예. 이게 다 이정민 장로님 때문이에요. 하도 눈물나게 해가지고 웃겨보려고 이 어린 연사의 노력을 좀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넘어짐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짐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잘 보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매일매일의 그런 예배들, 우리가 아무 때든지 지사님 교회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지사님 오늘 뭐 4시에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다. 특별한 은혜였다.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님이 교회로 전화하셔서 인터넷 예배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면 안 돼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아는데 그냥 살짝 저 들어가서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다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이런 전화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하게 되는 날, 다시 자유롭게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설레이는 발걸음으로 교회를 오게 될까. 전에는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힘들게 아침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 내일 드디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건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이런 축복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굴복해서, 정권의 어떤 말에 뭐 굴복해서 우리가 예배를 문 닫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우리가 문 닫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건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질병,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길 바라고, 또 더 악하게 이 질병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하게 된 날을 사모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해진 예물도 드리고 정해진 헌신도 하고 또 이렇게 충성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맡은 바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맨날. 하나님 한 달만 성가대 쉬고 싶어요. 하나님 교사 한 달만 좀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이런 꼬마들, 유치부 아이들, 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아이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야, 애들 너무 보고 싶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관 식구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 혼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치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않는 7천명의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영상 앞에 앉아서 똑같은 양복을 입고 똑같은 태도로 헌금을 준비하고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일날 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내가 동일하게 보낼 수 있는 내가 그런 신앙의 의지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드리고 나면 다시 우리가 모이기 어려울 텐데요. 영상 예배가 얼마나 편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더 강해질 거예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몰랐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 홀로 서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 수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빛나는 얼굴로 우리는 분명히 만나고 다시 예배하게 되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단련된 성도들로 우리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수가성, 작은 한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 순교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을 두고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면 돌아서 이렇게 먼 길을 갈 정도로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경멸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경멸을 받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의 과거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는 다섯 번의 결혼을 했지만 모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마을에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 또 아무 남자나 막 유혹하는 사람, 그래서 각각의 집들에서 사람들을 막 단속시키고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물을 길어가는 그 시간 사람들은 일부러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곳에 이 여인은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는 정오, 가장 뜨거운 12시에 홀로 물을 길러 가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물 길러 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질문을 묻습니다. 자, 물 길러 왔으니까 나에게 물을 좀 길어서 한 잔 주면 안 되겠니? 하고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자,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주님 제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인데 어떻게 말을 걸고 물 달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개념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여인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하죠. 아니 우물은 깊고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난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야지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의 그 위대한 조상 야곱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셨는데 당신은 무슨 재주로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물을 가지고 지금 여인과 예수님은 계속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인이 얘기하는 계속 집중하고 있는 물은 이 우물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죠. 이 물은 우물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하는 다른 물입니다. 이 우물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붓구름을 무릅쓰고 그 뜨거운 정오에 나와서라도 물을 길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말씀하실 때 아, 정말 제가 안 오고도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호기심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재물의 욕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합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들은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먹어도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저녁이 되면 다시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물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영생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샘 솟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샘물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만족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건강, 자랑거리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샘물에 대해서, 구원의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이 우물물 같은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갈망하는 분들도 또 이렇게 적게나마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물을 안 마시면 육신은 죽고 내가 그것이 끝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은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 예배의 여러 가지 정말 제약이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니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그게 뭡니까?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녀의 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신의 목마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우물물에 집착하고 있다가
이제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이 영적 샘물에 관한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주 당시로는 민감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이 두 군데의 성전이 있었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리심 산에 있는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각각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당신들은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방인이요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데도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예배하러 오는 길도 막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자신들만의 그리심산 성전을 따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두 성전의 갈등은 2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리심산의 예배를 그냥 그 나름대로 축복해주지 못할지언정 악한 행위다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행위. 당신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만 참예배고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악한 예배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묻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너무 대답하기도 곤란한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민감한 질문은 오늘 우리의 현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부분은 또 우리가 접목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약 75%에서 80% 상당하는 그리스인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수로는 70%라고 얘기하지만 대형교회 위주로는 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80% 이상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 이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주일 평일 내 모든 행사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열심히 영상 예배로 질병과 싸우는 교회를 세상은 계속 조롱합니다. 그 15%, 20% 교회들, 경기도에는 뭐 50%라고 얘기하지만 그 50%도 대형교회 위주가 아닙니다. 계속 비난합니다.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는 실제로 30%도 안 나옵니다. 세상은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우리도 헷갈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목숨과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유치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허탄한 예배들을 드리면서도 어디서 예배했다 이 예배만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책망받을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 지금 해외에서 기숙사에서 유학생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을 문의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잘못된 예배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앉아서 좌정하셔서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공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예배 장소가 꼭 절대적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들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되게, 오늘 김 집사님 오셨네요, 우리 이 집사님 오셨네요, 박 장로님 오셨네요, 탁 체크하고, 아, 제가 급해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어디 가시니, 아,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 가정 가야죠, 영상 예배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늘 동시에 그곳과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예배는 누군가? 오늘 뒷부분에 짧게 정확하게 두 군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탄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상한 심령이 예배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곳, 예수님은 왜 우물가에서 앉으셨습니까? 제자들은 다 물건 사러 마을 이곳저곳에 다 가 있는 그 시간에 왜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서 계속 앉아 계셨습니까?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성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예배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눈 첫 마디 질문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늘 영적인 갈망, 예배의 갈망으로 차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상한 분들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하면서도 상한 마음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물질 때문에 너무 시험을 당하고 또 직장과 사업체에서 또 일 잘 못한다고 책망도 받고 또 청년들 취업도 잘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취업원서 100군데 200군데 써내고 이렇게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몸은 왜 이렇게 아프는가, 나이는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외로워지고 참 이렇게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예배에 중요한 어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육신적인 상함의 아픔, 상한 마음으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료가 돼서 또 뗄감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가는 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요소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육신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부족하고 어려웠던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아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들, 내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또 입술로 범죄하고 또 다투고 멸시하고 상처를 주고 내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하지 못했고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해주신 것을 내가 믿고 한 주간 다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상한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고. 평생 동안 육신적인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육신의 물을 구하는 사람들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더 뜨겁게 갈망하는 것 같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는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365일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육신의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교만해지기도 해도 또 넘어지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은 이 영적인 물을 때문에 상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주장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그룹에서 세미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따져 묻더랍니다. 당신 오늘 왜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마음 상했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소수자의 인권을 놓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놓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강의하고 책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결정장애. 자기는 나는 무슨 결정을 할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까만 옷을 살까 흰 옷을 살까 늘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호호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상했다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아픔의 용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 의지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상한 마음의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상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할 때 주님이 그 틈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또 이중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어느 게 맞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온 인류에게 밀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오셨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원천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필요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생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영상으로도 예배할지라도 가장 풍요로운 영적 충만함을 누리는 복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요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곳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 이것이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육신과 육신의 만남은 어느 카페에서 만납시다, 뭐 어느 식당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육신적인 접촉의 만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성공적인 만남이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시든지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장소로 지금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거룩한 그곳이 바로 모세가 떨기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먼저 과장되게 얘기해서 설교자인 저도 설교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우고 조사하고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보고 설교에 집중해서 정말 저는 저 자신 1대1로 문강원이란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가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찬양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늘 향기 너무 예쁘게 찬양하고 오늘 특성도 우리 집사님 잘하셨고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려면 오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찬양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은 예배 시간 축도 전에 빨리 뛰어내려가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그런 생각들을 뭐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실 사역을 내려놓고 모니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증명 이 예배의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주님 앞에 뭔가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좀 과장되게 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여드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오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계속 이 다른 이야기가 죽어가는 것이죠. 이 여인은 계속 육신의 우물물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계속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점점 좁혀져서 이야기가 하나로 딱 뭉쳐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어지는 순간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지치고 피곤하신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오신 분도 그렇고, 뭐 20년, 3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그렇고요. 또 뭐 집사 직분 받고, 또 중직의 직분을 받고, 참 열심히 충성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열심의 수준은 사실 이 정도인데, 교회에서 내게 부여한 사명은 이 정도 돼서 너무나 좀 힘에 버거운 사역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도 사랑하고 또 체면도 있고 해서 참 신의 신하도록 버겁게 내가 이 일을 벗는 방법은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텨오신 분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 정직한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잘 내려놓고,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모습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선물로 바꾸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 신앙, 첫사랑 잊어버렸었네요. 예수 만났을 때 첫 감격 잊어버렸었네요. 그냥 교회 오는 것 마냥 행복했던 초신자 그 감동들을 내가 잊고 살았네요. 교회에 일하러 가고, 교회에 봉사하러 가고, 교회에 뭔가 내가 뭐 안 가면은 큰일이 나니까, 또 전화 빗발치니까 또 내가 도와주러 가고, 이런 개념의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날 구원하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시간들, 그냥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어찌 보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예배하는 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 얼마나 더 기쁨이 배가 될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곧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신의 우물물을 깃던 물동이들을 내팽개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린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의 근원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오셨지만 어디서 또 해외에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지금 차 안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도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엔 잘 정말 지나시고 또 한 분도 하나님 허락 없이 병 걸리지 마시고,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꼭 손 닦으시고, 네, 어디 갔대 사람 만날 때 마스크도 쓰시고. 이 질병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우리 위생 잘 하고 우리가 잘 건강관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다니면서 마스크 안 끼고 뭐 손도 안 닦고 난 믿음으로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먹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견디시고 원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그 가족도 한 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이 질병에서 해방되시고 건강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심야 우리 영상예배에 계속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